소나무 가을 전쟁을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대처럼 키우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기에는 밤송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러면 소나무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천장을 해보고 어떻게 키워야 될 건지 천천히 전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가 사실은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 밑가지들을 전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시원하게 다 전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전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년에 또 나와요. 새순들이. 보면 이 나무가 좀 오래된 나무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전쟁하고. 비가 와서 흙이 이제 밀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좀 묻혔어요. 묻혀서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냥 봤을 때는 어린 소나무처럼 보이죠. 이 소나무가 제가 봐서는 10년 가까이 된 소나무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깔끔하게 전쟁하겠습니다. 이런 소나무도 분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정원수는 이제 이거 보고 쌍대라고 그러잖아요. 요거 두 개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키워보다가 불필요하면 나무 하나를 주간지 하나를 전쟁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는 퇴비도 많이 줬어요. 퇴비도 많이 주었더니 이렇게 자랐네요.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 목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굵은 소나무예요. 천장만 계속 해줬더니 요렇게 이제 짧게 이제 컸는데 요번에 새순이 좀 늦게 나왔어요. 솔순이. 솔순이 늦게 나왔고, 요렇게 이제 잎 제거도 좀 해주고. 10월달까지는 소나무 전쟁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 두 개만 요렇게 키워보도록 하고요. 저는 몇년 키워서 이제 정원수 만들려고 그러죠. 그게 목적이에요. 요렇게. 조금 전쟁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내년에 뭐 겨울에 이제 철사거리 해도 될것 같고요.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하면 되고요.
요거는 뭐 일단 키워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옆에 있는 소나무도 솔선 이것도 제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소나무 말입니다. 여기 이 소나무 솔순이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전쟁 대상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어차피 정원수로 키울 거예요. 정원수로 키우면 솔순을 이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필요 없는 가지개가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 희생지로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갑자기 또 비가 오네요. 오전에 조금 오다가 날았거든요. 이것도 희생지지만 막아줘야 되겠죠? 요거는 철사를 감아서 한번 곡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뭐, 약 뭐, 2.5mm 정도. 다른 거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요 정도 굵기 같으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굵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만져보고, 조금 약하다 싶으면 한번 더 감아도 되고요. 아우, 비가 오네요. 오늘 비가 오락가락.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고기 이제 잡히네요.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갔다가 약간 이쪽으로. 자, 이런 형태로 한번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 가지도 뭐 사실은 필요 없네요. 두 개, 세개 다. 뭐 소순가지가 되겠네요. 소순가지. 소순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일단 키워보기는 하는데요. 이 나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제 얘들이 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크면서 솔솔 나오면 이제 철사를 감아서 유인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자꾸 이렇게 만질 때가 있어요. 좀더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자, 얘는 이제 됐습니다. 아, 이제 비가 와서 가야 될것 같네요. 아, 좀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소나무는 그래요. 이 밤송은 사실 별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밤송차 그러면 밤송은 키우지 않고요. 이제 이거는 뭐 어차피 이렇게 희생지가 될것 같고요. 오구나. 희생지도 이렇게 막아줘야 이쪽으로 영양분이 가거든요.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크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